안녕하십니까. 저는 재학생 대표로 송사를 하게 된 청암사 승가대학 3학년 해람입니다. 저는 아직 4학년 스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저희가 곧 4학년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. 아마도 스님들이 안 계신 육하료에서 스님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스님들이 해내신 일들에 직면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려나 봅니다. 학인 수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4학년 스님들까지 육하료 대방에서 생활하셨습니다.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지만 저희는 스님들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에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. 청암사 도량에 저 우뚝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들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스님들, 저희의 실수도 철없는 모습도 다 안아주셨습니다. 고민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다 살펴봐 주시고 언제라도 스님 하고 부르면 귀찮아하지도 미루지도 않으시고 스님의 옆자리를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. 상반 스님이라서 어렵기보다는 친구처럼 도반처럼 편하게 대해주셨고 스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는 자유로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두 어른 스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중의 각종 대소사에 늘 앞장서시는 스님들이 계셨기에 저희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며 되었습니다. 도량 곳곳 스님들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 없고 발길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 스님들을 대신하여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된 저희로서는 그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. 스님들이 그러하셨듯 저희도 어른 스님 공경하고 대중과 화합하며 승가대학 생활을 잘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스님들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. 스님들이 품으신 청정한 원력이 걸음걸음 보현행으로 활짝 꽃피우시길 기원합니다. 나무 서가모니불, 나무 서가모니불. 박사, 벌써 우리가 청암사에서 졸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네요.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첫 치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배님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저희들도 생각이 많아집니다. 힘들죠? 힘든 게 당연합니다. 다 각자만의 힘듦이 있어요. 우리도 그랬으니까요. 그래도 절밥을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은 선배로서 말을 해보자면 다 지나갑니다. 다 지나가더라고요. 훗날 생각해보면 그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며 힘든 일들도 다 추억이라는 말로 미화가 되어 지나갈 겁니다. 절지빌이 다 그러더라고요. 좀 더 따뜻한 선배가 돼주지 못해 미안해요. 이제 같은 대방에서 일어날 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못해준 게 자꾸 생각나네요. 우리도 선배가 처음이라서 그래요. 아직도 이 자리가 낯설기도 하고요. 처음 절집에 들어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누가 뭘 가르쳐줘도 유념도 잘 안되고 그러잖아요.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면 이렇다고 한다던데 이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. 다 각자만의 적응 방법이 있는데 환경은 그걸 이해 못해줄 때가 많을 거예요. 그래도 적응해서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어요. 잘하고 있고 잘했어요.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느라 수고 많았고 늦게나마 박수를 보냅니다.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여러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.
여러분 스스로가 빛나야 남들에게 그 빛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행복해지세요. 행복해지려고 출가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주세요.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납니다. 정말 행복해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날개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할게요.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. 너무 긴 꿈이어서 이게 꿈인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긴 꿈. 꿈에서 깨면 아직도 핸전을 빨리 못 차서 이불을 제일 늦게 깨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좀 씁쓸하네요. 아니 그냥 꿈이라고 생각합시다. 우리의 인생은 긴 꿈. 꿈속에선 뭐든 되고 뭐든 할 수 있잖아요.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삽시다.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다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잠들기 전까지 또 다른 행복한 꿈을 위해 준비합시다. 그렇게 살다 살다 나중엔 다 같이 꿈속이 아닌 곳에서 행복하자고요. 앞에 있는 현수막 보이시죠? 현수막에 있는 파란 장미는 기적. 라일락은 젊은 날의 추억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또 언젠가 오늘을 추억하며 그땐 그랬지 하며 웃으며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의 오늘이 또 내일이 또 그 다음날도 항상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. 저의 답사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